금요일이에요. 오늘은 이제 혼자 밥을 먹는 시간이고, 혼밥. 점심 혼밥이에요. 시간이 좀 촉박하게 되고, 그래서 투썸플레이스에서 커피와 샌드위치로 점심을 먹겠습니다. 조금 조용하게 앉아서 혼자 명상을 하면서 밥을 먹는 건데, 여러분들 생각나서 방송을 찍게 됐어요. 촬영을 맛있게 먹어보겠습니다. 이란 샌드위치고요. 커피는 아이스함에 사온 라지 사이즈. 어제 저녁을 너무 많이 먹고 술도 좀 많이 마셔서 속도 안 좋고 좀 머리도 아프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좀 간단한 점심을 먹고 커피도 한잔 하고 싶어서 여기 왔어요. 제가 이 조합을 되게 좋아해요. 아마 영상 중에 하나 또 있을 거예요. 그 같은 거. 샌드위치 맛있어요. 맛있는데 하나 아쉬운 건 이 꼬다리 부분. 이거 좀 잘라서 줬으면 좋겠어. 꼬다리 맛이 없어요. 면도를 3일째 안 해가지고 2일째 안 했구나. 주말도 비가 많이 온대요.
고추, 베이컨, 계란. 카페가 방금 전까지 옆에 그 커피 기다리는 팀이 있어가지고 눈치 보아가지고 한 말도 못했어. 이제 그 사람들이 갔어요. 아무도 없어요. 이번 주말도 비가 많이 온다고 해요. 비가 좀 오니까 약간 우울해지죠 사람들이. 그래도 밥은 맛있게 잘 챙겨 먹어요, 여러분들. 오늘도 이렇게 한 끼를 해결했습니다, 여러분들. 앞으로도 먹는 영상들 많이 보여주세요. 더 맛있게.
맛있는 음식들로 많이 참여됐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 주말 잘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다 먹고 얘기해야 되는데.